아, 진짜, 진짜. 욕 나오게 하네, 진짜. 아, 뭐야, 이거. 설명하세요. 이거 못 넘어갑니다. 예. 본인 등판하세요, 이거. 나오세요, 빨리. 해명하세요, 이거. 자, 아무튼, 네. 제 친동생이 A조로 갈수 있는 싹수가 있느냐?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제 친동생은 지금 반대편 코트에 검은색 옷을 입은 친구고요. 앞에 파란색 티는 저고요. 반대편에는 50대 형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랑은 좀더 안일하죠. 이거는 좀 너무 안일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세요. 때렸어. 아, 이거를 네트 하단에 맞췄어요. 헤어핀을. 헤어핀을 네트 하단에 맞췄다? 아, 이거는 배드민턴이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지금 전향을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수비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보세요. 클리어 치고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보시면 칠때 온몸으로 다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경직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요?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해줘야지. 예. 뭐요? 자. 자, 드라이브 대결. 누구 들어가주고, 변두리. 어, 끊어먹고요. 자.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노린 건지 아니면 뭐 잘못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칭찬할 거 칭찬해야죠. 네. 또 언더 이런 거 언더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더가 정말 수비의 기본이다. 스매시 못 받겠다고요? 수비 안 된다고요? 언더부터 고쳐보세요. 그러면은 수비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스매시는 좋습니다, 아주. 아, 이거는 지금 너무 이런 결정을 왜 했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밀렸잖아요. 그 밀린 공을 대각으로 친다? 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컨트롤 면에서는. 그래서 그냥 가운데 놓으면 될 거를 굳이 무리하게 뭐 하나 해보겠다고 저렇게 좀 실수하는 모습 굉장히 좀 안일하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 지금도 언더가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예, 지금 보시면은 제대로 코어를 잡아주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상하차가 위아래로, 중심이 위아래로 뜨면서 전진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스텝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더 자체도, 스트로크 자체도 컨트롤에 되게 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앞에 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안 때리고 클리어를 자꾸 쳐가지고 공격권을 헌납하는지. 에? 아, 제가 이렇게 먹어서 다행이지. 보시면은 났는데 클리어를 쳐요. 공격권을 이렇게 기부를 왜 하는지 자꾸 이렇게. 민턴계 거의 유니세프네요. 기부를 하네, 그냥. 기부 천사네. 예. 자, 언더. 이렇게 언더 정확하게 해줘야 이렇게 언더. 언더가, 예. 지금 잘했어요. 예. 자, 만들어주고요. 자, 때려야죠. 아, 이거 너무 안일합니다. 지금 제가 힘들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또 클리어를 쳐가지고 보낸다? 아,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지금. 좋았고요. 이거 좋았고요. 네. 이건 잘했습니다. 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클리어. 아, 이것도 좀 아쉬웠어요. 보시면은. 자, 지금 이걸 보고 지금 제 동생이 드롭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라켓 면이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는 헤어핀을 보여주고 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도 그에 맞춰서 네트 플레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라켓 면을 위로 세워서 내가 푸쉬를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떨궈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떨궈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뭐, 다행히 뭐, 상대방 실수로 득점을 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것도, 네, 좀 아쉽죠? 여기서는 세게 쳐서 내보낼 공이 아닌데,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잘했어요. 이런 거.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건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그니까 동생이 지금 드롭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 밀린 공을 드롭을 다시 만들겠다. 근데 지금 드롭이라고 어딨죠, 지금? 쏠려 있죠. 그리고 공이 지금 되게 뜨게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더를 한 걸 이렇게 잡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좋고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가야죠. 보세요. 저랑 차이 보세요, 지금. 자, 저도 밀렸죠? 드롭했습니다. 그 다음 저 어때요? 빨리 돌아오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공격해줘야지. 네? 공격해주잖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어우, 잘 끊어먹고요. 간만에 잘했네요. 또 칭찬할 걸 칭찬하죠. 네. 됐고요. 이것도, 아, 이거는 뻔히 보이는 건데. 언더 했잖아요. 언더 잘했죠? 지금 백이죠? 이기에서는 뭐 하겠어요? 백 드롭이겠죠, 지금. 클리어나. 그러면은 좀 과감하게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몸이 떠 있습니다, 자꾸. 중심이 떠 있으면, 뭐 앞이든 뒤든, 뭐 양옆이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를 낮추고,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아, 이렇게 됐고요. 네. 자, 만들고요. 자. 아, 이거는 상대방 실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거 이렇게 친 거는, 보세요. 이거 뭐야? 아, 얘기를 해봐, 지금. 채팅 보고 있잖아, 지금. 이게 뭐냐고, 지금 이게. 아니, 이거 봐봐. 이거 뭐 한 건데? 이거 의도가 뭐야,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이렇게 쳤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언더가야, 뭐야, 이게 뭐, 붙인 거야, 뭐야, 이거. 이거는, 점수를 먹었어도, 먹은 게 아니다. 붙이고요. 다음 거. 아, 이거는. 자, 했어요? 이거에서 뭐 하겠냐고. 여기서 상대방이 뭐 하겠냐고. 여기서. 예? 뭐 할 것 같아. 크로스잖아, 크로스. 뭐 언더? 언더 하면 나 뒤에 때리면 되니까. 크로스인 거 뻔히 아는데. 지금 너무, 오른발이 너무 앞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빨리 사이드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갈 준비 해줘야지. 갔어, 그래, 갔어. 근데 이게 왜 한다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급식, 그 우유 있잖아요. 우유 급식. 이걸 안 먹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때 성실하게 우유를 먹었으면은, 이거 좀 닿거든요. 예. 네. 아무튼, 네. 예, 네, 지금, 네.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성철군. 아, 좋구요. 컨트롤 찾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몇 번째냐, 이거. 에? 뭐 하는 거야. 에. 그럼 이거 백클리어 지금. 장난칩니까? 봐봐. 때리고 가만 서 있으니까 백도 밀리고, 임팩트도 안 맞고. 에, 좀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에. 준비시 했고요. 아, 이거는 뭐. 경기 포기한 것 같네요, 보니까. 경기 포기했죠, 이거? 포기했죠? 말씀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채팅으로.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때려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를 아웃시키네. 아, 진짜. 욕 나오게 하네, 진짜. 아, 뭐야, 이거. 설명하세요, 이거 못 넘어갑니다. 예. 본인 등판하세요, 이거. 나오세요, 빨리. 자, 갑니다. 오, 잘했어요. 아, 이것도 진짜 미치겠네. 자, 보세요. 자,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해서 뭐 하겠냐고. 언더 아니면 앞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건들까봐 안 건들지, 뭐야, 지금 이거. 본인 치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 확실하게 해줘야지. 어? 자, 했어요. 자, 찬스죠? 여기서 내가 득점하면 인정. 득점하면 인정해줄게요. 여기서 득점하면은, 뭐, 방금 못 잡은 거 봐줄게. 자.
난 이거 가겠습니다. 자, 저 이것도 올려 제가 만들었으면 때려줘야 되는데 자꾸 올리는 모습이죠. 지금도 아 언더가 정확하지 않아요. 아 지금 제가 뭐 제가 이렇게 해서 먹었지만은 보시면은 보세요. 자 언더가 이게 보세요. 이것도 이게 뭐야? 예. 자, 또 여러분들 어떤가요? 제 동생 경기를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A조까지 갈 그 싹수가 보이나요? 아니면 여기서 다른 종목으로 뭐 축구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뭐 탁구를 쳐야 되는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질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신만 차리면 되게 저희가 봤을 때 A조까지 하이패스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내일 끌고서라도 체육관에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